안녕하십니까. 낙동강하고 에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화로 갑니다. 이번에 제가 추천할 곳은 으숙도입니다. 으숙도는 저희가 진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랑 그리고 삼각주의 모습들, 그게 살고 있는 생물들, 바로 가까이에서 새들이 지저귐이나 또는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이원호 박사가 추천한 을숙도 생태여행. 영남에서 줄 낙동강에서 배도 타고 자전거 트레킹 아미산 전망대까지 가자. 을숙도로. 오늘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을숙도. 을숙도. 그럼 그럼 이번 여행은 생태여행이 되겠네. 재밌을 것 같아. 매우. 평균 연령 38.5세. 촬영 비하인드 대방출.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2세들의 솔직 담백한 여행기. 화려한 외출 우리도 간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형 에코센터 와본 적 있어요? 저 처음 와보는데. 오, 물고기 봐봐. 우와, 이게 다 여기 서식하는 동물들인가 봐. 저분이신가? 안녕하세요. 그 사연을 보내주셨던.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제 여행단의 길잡이가 되어줄 오늘의 제보 시청자 이원호 박사. 어디부터 가면은? 일단 저희 전 시간부터 한번 둘러보시고. 예. 제가 추천하는 그런 곳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같아. 다 모형입니다. 모형인데요? 요거는 모형이고 요거는 박제고. 박제고. 여기 있는 새들은 낙동강하구에서 볼 수 있는 겨울에 볼 수 있는 새들. 겨울손님. 예. 그리고 요 흰병 검둥오리 같은 경우가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예. 이 친구 알이거든요. 아, 이구나. 예. 이 친구가 낙동 강변에 알을 낳아요. 열심히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알을 낳는데 홍수 한 번이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아, 그래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낙동강 오리알 됐다는 게 이 친구. 이 친구 알. 그 알았어요? 낙동강 오리알? 아니 몰랐어. 나 이거 낙동강 오리알에 대한 의미를 처음 알았어요. 흔히 있었는데. 여기는 준설도 적치장이었다니까. 낙동강에는 항상 모래가 쌓이거든요. 그걸 쌓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인 섬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새들이 살 수 있게끔, 쉴 수 있게끔 이렇게 습지를 맞춰서 겨울철에 오시면 정말 여기가 낫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이제 어디로 이제 여행을 하면 될까요? 지금은 가장 자연에 접할 수 있는 선박 탑니다. 코스를 위해서 선박. 한박 체험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 그 탐방선. 예. 봄이다, 봄. 꽃내음 가득한 완연한 봄. 이맘때 을숙도에 가면 꼭 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태 탐방 선박 투어라네요. 저기 있다, 배. 저 앞에, 저 앞에. 탐방배 여기서 타는 거 맞죠? 네, 저기서 탑승합니다. 아, 몇 시에 출발이에요? 10시 반에 출발. 10시 반이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얼마나 도나요? 그 탐방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반. 네. 을숙도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낙동강 생태 탐방선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이렇게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에 두 번 운항됩니다. 와. 와. 오리가 어디 있어? 야, 오리다. 오리. 제가 MBC 방송국에서 얼마 취재하러 왔습니까? 아, 저희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 홍한석 씨 머리 조심해요. 와, 놀래라. 놀았다, 노래 진짜. 와, 진짜 놀았다, 이렇게 멀리 보니까. 이야.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이쪽에 보이시는. 훨씬 좋아요. 저는 어떤 상주 아 여느 나라세요? 아 여느 나라세요? 예? 우리나라 아니에요? 미국 사람 같은데? 미국 사람이요? 저 한국 사람인데. 저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양산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외국인 한국말을. 아, 대단. 순천의 명물. 간양 기정떡. 무슨 떡이요? 간양 기정. 기정떡? 예. 우리는 맨날 얻어먹는다. 그러고 보니 첫 여행 때 구포시장에서는 딸기를. 가나. 또 지난주 청사포에서는 멍게떡을.
말이 좋은 건지 시민들의 인심이 후한 건지 오늘도 정이 팍팍 넘칩니다. 여기 다리 지났어요. 바다에서 다리 어딘지 알죠? 다리가 어딘지는 안 돼요.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통화하나 했더니 오늘의 촬영 비밀병기 헬리캠 감독님이었군요. 을숙도와 낙동강을 한눈에 담기 위해 무인항공 촬영 장비 헬리캠을 띄웠는데요. 언빌리버블 바로 이거거든요. 대자연 을숙도와 낙동강 줄기가 이루는 장관 중에 장관. 그런데 이분들은 경치고 뭐고 헬리캠에 아주 그냥 빠지셨네 빠지셨어. 처음 보셨죠? 왜 카메라가 달렸어요? 소리 드셔야 돼요. 야, 날씨 좋고 그림 좋고 그래서 기분은 너무 좋은 을숙도 생태여행. 일단 야심차게 준비했던 헬리캠 촬영은 대성공. 그럼 이제 다음 코스로 옮겨볼까요? 생태공원 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를 해드린다는 지자체에서 보통은 그 자전거를 대여하셔서 자전거끼리 아주 잘 닦여있는 그런 곳을 왕복하면서 그리고 벚나무라든지 경치라든지 갈대밭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자전거 트래킹 좋죠. 게다가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데 더 좋다. 어, 무료라고 써있네. 저 봐. 예, 예. 얼마나 탈 수 있어요? 1시간 30분이요. 1시간 30분이요? 아,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 넘기시면 안 됩니다. 1시간 반. 평일에는 2시간이고 주말에는 1시간 30분이네. 가볼까요? 어우, 이거 두 사람 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불안한데요? 어, 이러다 넘어지면 카메라 깨지잖아요. 체력이 국력이라는데 VJ 여행단 이참에 체력 좀 길러요. 어, 형 잘 타네. 너무 재밌어 지금. 신났어. 기분 좋아졌어. 와, 형 옷을 똑같은 거 입었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되세요? 아, 자매예요. 세 명 다요? 예. 네, 딸 부자시네요. 아니, 막내 아들 있는데. 아들도 있으세요? 아들. 어, 엄마는 지금 이렇게 놀이터에 놀고 있고요. 어, 세상을 가지신 분이네요. 정말. 네. 이야, 고아버지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좋아가지고 계속 와야겠어요. 다둥이 아빠와 토끼 같은 세 딸. 자전거로 하나 된 훈훈한 뒷모습에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뭐 영민, 석훈, 남남 커플도 나쁘지 않죠?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자. 짜잔. 이건 나의 도시락, 돈가스 도시락. 한번 먹자.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 정보. 그런데 을숙도에는 음식점이 많지 않아요. 대신 생태공원 안에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카페가 있는데요. 돈가스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 5-6천 원 저렴한 가격에 입맛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와, 나 이 소세지 정말 좋아해요. 동그랗다 소세지. 맛있어. 어우, 같은 맛이라도 야외에서 먹는 도시락은 더 맛있죠. 자전거 트레킹까지 마치고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부산 야생동물 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 여기 도움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태를 보고 바로 근처에서 보게 되는 스트레스는 잘 이 새는 여기 왜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류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지 전선 충돌 등으로 인해서 이제 날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기단이 터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다쳐서 오고요. 몸이 불편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며 집이 되어주고 있는 을숙도의 야생동물 치료센터. 어느 때보다 봄철에 특히 조난동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올달 8월달이 이제 행락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등산을 많이 가세요. 그래서 사실 새끼 고라니를 유기나 납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희가 젖을 먹이고 하는데 사실 어미의 보호를 한참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사실 생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모르거나 야생동물 뭐 다치거나 아까 같이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여기 센터로 전화를 주시든지 근처 병원에 일단 연락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연락이. 아, 병원에 연락을 하면 이쪽으로. 네. 119 연락을 해도 그러면 119 해도 이쪽으로. 등산
관광객들이 발견한 다친 야생동물.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구조한 거지만 동물들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작정 구조 말고 일단 야생동물 치료센터나 119로 전화주세요. 다치고 부상 입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 이제 뭐 사람이 개발 이제 위주가 됐다면 뭐 개발을 사람 살아가는데 개발이 멈출 수가 없다면 개발이 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전망대, 아미산 전망대. 아, 아미산 전망대. 아까 박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치 좋은 을숙도에서 함께한 생태 여행. 마무리까지 그림 좋게 아미산 전망대에서 함께 할까요? 여기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 볼래? 입구 여긴데? 나오는 문은 따로 있나 봐. 6시까지인데 입장 시간이 5시까지네. 야, 진짜 좋다. 형은 어땠어요? 재밌었어. 가자고 노래방에 가. 여러분은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도 왔던 코스는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 중에 하나가 다음엔 또 어디 갈까?